우리 그러면 이분의 축하 무대 한번 바로 가도 됩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이분의 축하 무대 MC 2부를 책임져 주실 분이에요. 네. 자, 여러분 1부에 지금 우승자들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심사위원분들은요. 자, 이분의 축하 무대 한번 갈게요. 노래 제목은요? 마마무 선배님의 넌 잊으면 안 돼. 넌 잊으면 안 돼. 한번 여러분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Come on, hey, mommy. Come on, hey, daddy. 이리 와서 얘기 좀 봐. Come on, hey, siste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얘들 좀 말려줘. 귀여운 척, 섹시한 척, 예쁜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알아보는 너. 센스 매너의 두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나. 천천히 아주 조금씩 Come on!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너, 너. 날 미치게 하는 그런 남자 몸매도 얼굴도 시선 감사 Hey, 미소 생각이 멋진 남자 바로 너, 너. 어떤 공식이든 끌려 단지 그냥 놀아서 우리들 사이 너만은 타이 매일 밤마다 너의 자장가로 잠이 들고 우리들 사이 너만은 타이 Come on 거기 미스터 Come on 이리 와봐 조용히 속삭여줄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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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거기 미소가 예쁜 남자 바로 숨 막히는 내 끌리면 어지럽게 해 난 너만의 영원한 소녀 뱀 뭔들 모든 게 넌 is wonder 어떡해 That's why 우리 사이 자꾸 떠오르네 무슨 너라면 난 is wonder 일분의 조가 조마조마에 조금이라도 널 놓칠까봐 지금 이 순간 Come on 나를 봐봐 Come on 넌 is wonder 이제 나 우리 트로트 가수 항준이 불러요. 노래 어떤 거죠? 아버지의 강요입니다. 멋있는 노래입니다. 네.
열광하고 있어요. 네. 하코네 얼굴을 담당하는 고품격 고퀄리티 클린 방송을 추가 있는 김사형입니다. 네. 그렇죠. 네. 멋있습니다. 자, 노래 어떤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 빵빵. 야, 이것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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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절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사시는 이곳 내 고향 청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앞에 두고 달려간다 서쪽엔 서해 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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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절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절 울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자 여러분 전국에 텐트 치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우리 양순입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번 갈게요 제목이 키 큰 노총각 이야기 아 너무 좋은 노래인데 이거 알아요? 아 이거 몰라 알겠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BJ 양순이었습니다 갈게요 기적 같은 사랑을 손꼽아 기다려왔죠
하지만 자꾸 배운 건 없고 빠진 것도 별로 없지만 여름 길길이 내가 참 좋아 조금 더 지나면 몇 배 더 행복할 테니까 슬퍼해요 oh, 그대 만난 나는 행복한 여자 힘들어도 늘 웃게 되죠 조금 모자란 착한 사람
너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심사위원 그거를 네.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네요. 했던 것 같아요. 와. 영광이고 정말로 정말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였지 그때 우린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시든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무서진 여기 목소리에 살이 없네요. 살이 없다는 네, 얘기는 목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그냥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변화음에 서서거렸네. 내 마음은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했지만 고개 쳐도 떠오르는 건 나를 너에게 어울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진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어른아이 갑니다.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전화 비스디신 그대여 항상 말만 하사고 행동하지 못해 나는 좀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 필요한 걸 looking for 때로 나 대신 서머치는 러버 그것만 드는 내 마음속 이야기 너의 어깨가 부서져라 부딪혀야 해 1 and 2 and 3 and 4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looking for 아, 왜 이렇게 떨리죠? 대체 왜 그래 뭐가 부끄럽다고 딱딱해지는 못지 빨개지는 얼굴 삶은 언제나 그렇듯 노르방 내리마 break it break it break it my heart 누가 뭐래도 뭐가 의심념 하나 가슴에 깊이 못을 박아두고 결국 뱃머리 뚫리는 거 바람 느꼈지 well 5 and 6 and 7 and 8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Look at my chain of nation 지루하게 점령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 You have to change your chain때문에 나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나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만질 순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대로 서로 몰랐던 그대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봐 이게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봐 그 천년번 노래자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선물이고요. 여러분들은 추억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노래자랑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할지는 제가 조만간에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송 많이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웃는 일만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오지 못했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네. 두 바퀴로 가는 장차 할게요. 감사해요. 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돌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나도 발로 떠있건만 대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신문 바늘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발로 떠있건만 부수에게 잡혀온 이것만이 한숨을 내쉰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발표해 주세요. 네. 자, 선물 같은 분들이요. 다 모든 분들. 팝콘의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야, 오늘의 1등은요. 네. 발라드림님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새 아빠가 됐어요. 예.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기 전부터, 2주일 전부터 연습 엄청 했거든요. 예. 네. 야, 축하드려요. 우승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죠? 아, 다 해도 돼요. 네, 네 여러분 저는 네. 네, 일찍이 새 아이 아빠가 돼서 가정을 지키느라고 저도 발라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못다 이룬 꿈을 팝콘TV에서 펼치려고 방송을 시작했고 발라드림이 양념 소스 바르는 게 아니라요. 발라드 그리고 제 꿈 드림 더해서 발라드림이에요. 네, 멋있다. 이렇게 멋진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네. 또 이렇게 1등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야 아이들 아빠로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래하는 BJ 발라드림으로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빛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